공 재즈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메리칸 오리지널 시리즈 계속하고 있는데요. 첫 시간에 50년대 프리시전 베이스, 그 다음 60년대 프리시전 베이스 했는데 그 두 개의 기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단 말이죠. 이번 시간에 이제 60년대 재즈 베이스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 이게 어떤 느낌일지 궁금합니다. 승재 씨는 사실은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재즈 베이스 더 좋아하지 않으세요? 프리시전보다? 프리시전을 갖고 싶어 하나? 사라 그럼 재즈 베이스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베이시스트 분들이 많더라고요. 뭔가 재즈 베이스에 대한 그 로망을 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그 옛날에 재즈 베이스 치셨던 게 어떤 모델 치셨죠? 78. 네. 그리고 잠깐 친 게 74 빈티지. 그렇군요. 네, 잠깐 썼던. 어땠어요? 70년대 모델들은? 그 치로리 이슈랑. 어떤 느낌이 좋아서 그때 재즈 베이스를 치신 건가요? 쫄깃하죠. 네, 그렇죠. 재즈 베이스의 매력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사실 쫄깃하다라는 얘기. 희한해요, 되게. 네. 그리고 막 발라드 할 때도 그렇고. 발라드에 이제 5연 저음이 필요 없을 때는 4연으로 할 때는 그냥 다른 악기 다 제끼고 그냥 팬더로만 했고. 그리고 그 빈티지 올드 78 올드 모델로는 꽤 오래 썼거든요, 그거. 그 다시 중고로 나오면 사고 싶은데 아직도 안 나와서. 그렇군요. 근데 그때는 그거예요. 빈티지 올드 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잘 본명을 잘 썼는데 그 가수 녹음실에 제 악기 들고 갔다가 너무 소리가 빈티지하다 그래서 그렇죠. 너무 안 묻는다 그래서 빠꾸 먹은 적이 한번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거기서 그런 녹음실에서 이제 들었을 때는 이제 노이즈랑 이런 것들이 더 그렇죠. 증폭돼서 크게 들리다 보니까 돼서 그런가요, 좀. 아무래도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녹음실에서 이제 선호되는 그런 악기들은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정도의 사운드적인 특성과 매력을 갖고 있었던 게 그 승철 씨의 그 재즈 베이스 모델들이었는데 60의 재즈 베이스는 그것보다 조금 더 좀 빈티지한 성향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70과 비교했을 때? 자, 70년대 시리즈요. 네. 70년대는 아마 그게 공장이 넘어갔을 때 그때일 걸 거예요. 그리고 60년대는 넘어가기 전이라서 아마 좀 더 빈티지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뭐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어쨌든 재즈 베이스가 그렇죠. 가지고 있는 성향 자체가 기본적으로 프리시전보다는 좀 더 빈티지 지향의 톤 그리고 그 싱글 픽업에서 나오는 그 자글자글한 소리 그 쫄깃함 그리고 노이즈 살짝 끼어 있는 노이즈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재즈 베이스를 만들어내는 어떤 정체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60 오리지널 재즈 베이스에는 이제 어떤 감성이 묻어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일단 출력은 확실히 작아요. 60 프리시전보다는 확 작습니다. 거의 3, 4dB 정도 네, 벌충을 해줘야 비슷한 느낌으로 노멀라이즈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출력입니다. 가격은 확실히 더 비싸죠. 네, 348만 8천원의 권속가에 20% 할인을 적용해서 279만원이니까 이게 50 프리시전이 259만원, 60이 269만원, 재즈베이스 60이 279만원, 10만원씩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네, 메이드 인 US 전장 117.5cm 가지고 있고요. 41mm에 2mm짜리 프렛보드 붙어서 총 43mm 두께. 그리고 83mm 12플랫 뒷둘레. 그리고 이게 엘더바디에 메이플 C쉐입 넥 사용하고 있는데 위에 로즈도 올라가 있고요. 이 넥 쪽이 굉장히 가늡니다. 2000년대 진짜. 디럭스 모델 같은 그런 느낌.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었던 프리시전이 너트 너비가 43.93mm 나오거든요. 네. 얘는 37.59mm예요. 완전 작아요. 네. 정말 이게 거의 뭐 여기가 줄이 그냥 네 개가 같은 데 붙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쵸. 이 뒷둘레를 좀 재보고 싶네요. 너무 가늘어 가지고 61. 61에서 83까지 간다는 건 정말 네, 드라마틱하게 이제 굵어진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이렇게 너트 너비가 굉장히 작고요. 본넛입니다. 9.5인치 241mm 시판공률 반지름에 20 빈티지 톨프렛 그리고 34인치 863.6mm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습니다. 퓨어 빈티지 64 싱글 코일 픽업이고요. 지난 시간엔 63 이건 64. 네, 투볼륨 원톤 포세들 빈티지 스타일 스레디드 스틸 세들 브릿지 장착이 되어 있고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된 모델입니다. 네, 60년대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재즈 베이스의 스펙 그대로 고스란히 잘 정리정돈한 10년짜리 모든 모델. 네, 무게 바로 재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좀 무게를 좀 이겨야 될 텐데 말이죠. 벌써 이미 2패째를 하고 있어서 내 무게 몇 대면? 아니야, 4.09보다 더 나가진 않을 거야. 분명히 4.09보다 적어. 내가 이길 것 같습니다. 아닌데. 어! 잠깐. 아니야. 잠깐만. 1-1 차이나구나. 1-2 차이나. 그 0.01 차이를 네. 있는 거야? 와, 진짜 약 오른다 이거. 야, 장난 아닙니다. 야, 1-2 차이나고요, 저는. 네, 승진 씨는 1-1 차이나요? 우와, 대박. 야, 대박이네요, 진짜. 대박. 3.98. 아우, 약 올라. 또 졌어. 3패, 3패. 야. 어떻게 이러지? 어, 진짜 신기하다. 와. 어, 오늘 5패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어, 이거 너무 신기한데? 오늘 큰일인데. 이게 또 어탐 가서 또 화풀 해야 되겠네. 네. 3.98kg였습니다. 네. 다 올리고 톤도 다 올린 상태에서 해 볼게요. 괜찮네요. 네, 좋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재즈 베이스 톤. 같은 네. 비급이요. 좀 얌전하기는 한데. 되게 얌전. 네. 앞에 비급인데. 그렇죠. 네, 자 뒤에 비급이요. 네, 재즈 베이스 특유의 소리라고 할 수 있는 자 이제 톤 내리고 자 똑같이 됩니다. 네, 차분해요 느낌이. 되게 깔끔한데. 엄청나게 막 까불거리던 친구가 약간 오늘따라 뭐 별로 안 좋은 일 있는 것 같은 느낌. 너무 정리 좀 많이 됐네요. 엄청 정리한 것 같은데. 네. 뭐 약간 철든 느낌이라 그래야 될까? 내가 이렇게 너 거친 너의 모습 어디 있는데? 네, 사춘기가 지나갔어요 약간. 네, 이게 슬랩을 뜯었을 때는 좀 그런 느낌이 좀 나오긴 나오네요. 슬랩 좀 들어볼게요. 네, 자 신기하네요. 자. 네, 여기는 뭐 잘 굳어 있습니다. 톤을 약간 절반 정도만 해볼게요. 재즈베이스의 기본적인 톤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건 맞는데 정리가 많이 된 톤이네요. 좀 엄청 많이 됐는데. 네, 모던 재즈 느낌. 네. 이게 빈티지죠, 지금. 네. 빈티지가 아니죠. 네. 오리지널이죠. 오리지널이니까 네, 빈티지를 해서 그렇죠, 네. 새로운 스펙을 그거죠. 그렇죠. 빈티지를 조금 개량한 느낌. 근데 개량의 정도가 각 모델들마다 좀 다른데 60은 개량이 좀 많이 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요것도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들었던 것과 같은 반주. 와. 네, 펑크 반주에다가 디스코 펑크에다 듣고 오겠습니다.
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확실히 좀 출력이 좀 적고 톤 자체가 좀 통통 튀니까 프리시전에 비해서 재기발랄한 느낌은 있는데 확실히 그 코어의 그런 중심 사운드가 프리시전에 비해서는 조금 약간 네 있다. 조금 덜한 느낌 네. 받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출력을 조금 잡아 올려서 잘 어울리게 해놓으니까 뭐 물론 어울리긴 잘 어울립니다만 우리가 재즈 베이스에서 좀 기대하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그 날카로운 느낌이 조금 덜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그 언어학기든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그 팬더가 올드 팬더나 이제 네. 빈티지 그쪽 라인이 네. 프리앰프 뭐만 뭘 만났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좀 심하게 받는 악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른 것도 영향 받긴 하는데. 아 근데 좀 프리앰프를 만난다고 해도 프리앰프에서 뭔가 그 가지고 있던 그런 좀 까칠한 성향들을 더 증폭시켜 준다라기보다 그런 것들을 잡아주면서 톤들을 좀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거야말로 진짜 좀 노멀라이징이잖아요. 프리앰프야말로.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이거를 어떤 프리앰프에다 끼웠을 때 더 막 생동감 있게 살아난다거나 뭐 이런 느낌을 받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더 풍성해지고 더더욱 정리된 느낌이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애초에 아예 뭐 빈티지 프리앰프나 이런 거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튜브 프리앰프를 네. 쓰면은 여기가 그렇죠. 좀 달라질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사실 뭐 재즈 베이스가 아니고 뭘 갖다 끼워도 그죠? 그런 느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생각 네. 잠깐 들어서 프리앰프는 뭐 차치하고서라도 기본적으로 정리 정돈이 좀 많이 된 사운드. 네. 근데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애초에 우리가 익숙한 재즈 베이스 사운드 자체가 굉장히 들쭉날쭉한 거친 사운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뭐랄까 그리움이 있는 분들은 오리지널 시리즈에서 조금 아쉬움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되게 짜증났던 분들은 아 이거 좀 정리 좀 안 해주나 라는 분들은 아주 적절한 미리 알아서 팬들에서 정리를 해서 준 되게 고마운 모델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시청자 한 주평 하나 드릴게요. 네, 1047회 아이바네즈 오연 베이스 BTB 845 모델 타임즈에서 처음 본 분 같은데 타가소 아이바네즈? 네, 요새 기타면서 몇 번 닉네임 타가소 아이바네즈. 봤던 분입니다. 네. 한 줄평이 생긴 대로 노는 헐크. 네, 생긴 대로 노는 헐크. 네, 한 줄평만 적어주셔서. 네, 알겠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디라서. 네. 네, 승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팬더가 옷장 정리를 했다. 네, 네 팬더 옷장 정리를 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재즈 베이스 드디어 철들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 네, 네 점수 몇 점이요? 9.5입니다. 네, 8.0입니다. 그래도 프리시즌 60보다 50보다는 조금 높게 드렸네요. 네, 네 이렇게 오늘. 정리정돈된 사운드의 재즈베이스 60 아우지 오리지널 같이 보셨고요. 일단 오늘 첫 시간에 저희가 아우지 시리즈를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또 오리지널 시리즈들은 다음번에 모아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스피어가 또 준비가 되어 있네요. 스피어. 오랜만에 스피어 베이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